이재명님에 대한 김부선의 거짓말 릴레이, 미친, 허언, 돼지발가락이 끼인 오물 같은 어느 녀 때문에, 찬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결론에서 한치라도 빗겨나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도저히 치가 떨려 참을 수가 없지만, 이 또한 대한민국이 더 찬란해지고자 하는 과정 중 하나일이라 생각하며 동안의 울분을 참고 김부선의 거짓말을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재명님과 김부선에 대한 사건의 개요를 나무위키에 정리된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거짓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김부선은 2010년 11월 딴지일보와의 인터뷰 중에 2007년에 모 정치인과 사귄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러 차례 이 주장을 꺼냈다가 다시 부정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이재명으로 추정되었고 김부선 본인도 이를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급기야 2016년에 김부선이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자 이재명은 SNS에서 김부선에게 계속 그러면 법정으로 넘겨버릴 테니까 그리 알라 라고 언급했고 김부선은 이에 자신의 발언을 다시 철회했다. 이후 한동안 이 논란은 잠잠해졌으나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적으로 출마한 김영환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이 스캔들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지방선거판이 가장 큰 핫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재명은 토론회에서 이 스캔들을 부정했는데 김용환은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또한 김부선 본인이 그간의 태도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이재명과 사귄 적이 있었으며 이재명이 자신의 입을 막으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추측만 무성했을 뿐 두 사람의 스캔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결국 2018년 12월 12일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 사안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토론회에서 부인했던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이재명이 고발이 되었지만 검찰은 TV 토론회 당시 김영환 후보의 질문이 추상적이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설사 이 부분이 죄가 되더라도 김부선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 나무위키에 정리된 사건의 개요였고요. 이제 김부선의 거짓말 릴레이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거짓말. 김부선은 2010년 11월 딴지일보와의 인터뷰 중에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동갑내기인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과 데이트를 즐기고 잠도 같이 잔 적이 있다. 당시 자신을 총각이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처자식이 딸린 유부남이었다 라고 밝혔었는데요. 이재명님은 64년생이고 김부선은 61년생으로 3년 차이가 나네요. 아무리 객지벗 10년까지 튼다지만 3년 차이의 나이가 동갑내기일 수는 없지 않나요? 두 번째 거짓말. 김부선은 이재명과의 교제 기간을 언제는 9개월 이랬다가 또 언제는 12개월 이랬다가 또 언제는 15개월 이랬다가 기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따져 물을 때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주장했었는데요.
잠자리까지 할 정도면 보통 사이는 아니었다는 것인데 그 사귄 기간도 헷갈리나요? 세 번째, 거짓말. 김부선은 옥수동 집에서 연애를 해서 난방비가 많이 나왔었다 라고 주장을 해서 기자들이 난방비 검증 들어가니까 오피스텔에서 연애를 해서 1년 월세만 1,000만 원이 나왔었다 반띵하자 라고 주장을 해서 기자들이 영수증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요구하니 미국의 루인스키처럼 체액이라도 묻은 속옷을 보관했어야만 하는 거냐? 라며 여심 감성팔이로 검증도 못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사랑을 옥수동 아파트에서 했을 수도 또는 인천 오피스텔에서 했을 수도 또는 어느 모텔에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연애 장소에 대한 기억이 주장할 때마다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네 번째, 거짓말. 김부선은 2007년 12월 12일경 이재명과 인천 쪽 바닷가에서 낙지를 먹었고 이재명이 농협카드로 계산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김부선이가 말한 인천 영종도의 해변상의 주인은 당시는 갑판 형식이었기에 카드 단말기가 없었고 만약 두 사람이 왔다면 이재명은 몰라도 김부선은 알아보고 사인을 받았을 법한데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이 2007년 12월경 이재명의 카드 사용 내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이후 김부선은 검찰에서 이재명이 당시 카드로 계산을 했는지 현금으로 계산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참 딱하네요. 거짓말하기 전에 해변상에 미리 찾아라도 가서 벽면 잘 보이는 곳에 이재명 김부선 하트 2007년 12월 12일이라고 낙서라도 해놓고 와보지 그랬어요. 다섯 번째, 거짓말. 김부선은 2007년 12월 12일에 낙지를 함께 먹은 증거라며 페이스북에 해변상의 사진을 게시했었는데요. 이 사진은 2010년 3월에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마치 이재명과 데이트할 당시에 찍은 사진처럼 도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럴 일말의 가치도 없지만 참 애잔합니다. 여섯 번째, 거짓말. 김부선은 해변상의 사진이 가짜로 털리자 이번에는 인천 바닷가에서 이재명이 찍어졌다며 2007-12-12라는 날짜와 함께 자신이 찍힌 한 장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 역시 조카인 김신혜 씨가 촬영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께서도 참 애잔하시죠? 일곱 번째, 거짓말. 김부선은 조카가 찍어준 사진을 이재명이 찍어준 것이라고 우기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번엔 인천 바닷가에서 자신을 촬영해줄 당시 이재명의 모습이라며 카메라를 든 한 남성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 사진의 주인공은 경남 도민일보의 김모 기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김부선은 늘 그래왔듯이 진실이 밝혀지자 착각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애잔을 넘어 짜증이 나네요. 여덟 번째, 거짓말. 김부선은 기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비밀 연애를 했다 한들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5개월을 연애했다는 남녀가 어찌 핸드폰에 사진 한 장 남겨진 게 없냐고 다그치자 자신이 디지털 카메라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었었는데 사진들이 저장된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의 행방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경찰에게 진술하고는 자신이 지인에게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의 디지털 포렌식 복구를 의뢰하였으나 이재명의 사진은 단 한 장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녀의 몸부림이 짜증을 넘어 애처롭네요. 아홉 번째 거짓말. 김부선은 그녀의 페이스북에 이재명과의 불륜을 증명할 사진이 담긴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다라고 딸이 형사에게 진술했고, 형사가 이 딸의 진술을 본인에게 알려줬다고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해당 경찰서는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노트북의 소재는 확인 중이다 라고 발표했고요. 그놈의 노트북은 2022년 4월 15일 현재까지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네요. 열 번째 거짓말. 김부선은 홍익표 의원에게 이재명은 양아치 같은 놈이다, 이재명과 내가 TV 토론을 하도록 추천해주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홍익표 의원은 김부선 씨로부터 어떤 문자도 받은 적 없으며 김부선과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라고 따끔한 경고를 날린 바 있습니다. 11번째 거짓말. 김부선은 페이스북에서 문성근은 이재명이 자신에게 한 짓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재명을 지지했다며 비난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성근은 그의 페이스북에 김부선이 도움을 요청하긴커녕 그 사안에 대한 그녀의 입장조차 단 한마디 들은 적이 없다며 어이없어하는 글을 게시합니다. 이에 김부선은 자신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래전 일이라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며 문성근에게 사과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방팔방 좌충우돌이네요. 이런 여화는 상종 자체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12번째 거짓말. 김부선은 2017년 5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9년 5월 2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연결식에 참석하려 동화로 출발해서 성남을 지날 즈음 이재명으로부터 동화로 가지 말고 옥수동으로 돌아가라는 전화가 왔고 그날 옥수동에서 위례를 즐겼다는 내용을 게시했는데요. 다음은 이와 관련한 김부선의 녹취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해서 비가 엄청 오는데 봉화를 갔거든요. 봉화를 가는데 성남을 지나가니까 얘가 생각이 났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봉화 간다고 지금 성남 지나고 있는데 너 생각이 났는데 마침 전화가 왔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옥수동으로 가라고. 뭐 서거일 날짜 정도, 그리고 연결식이라는 표현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노 대통령의 서거일은 5월 22일이 아닌 5월 23일이고 연결식은 5월 29일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재명님은 5월 23일 봉화마을에 참배를 갔으며 23일부터 29일까지 성남시 야탑 노 대통령 분향소를 지켰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김부선은 노 대통령 서거일 당일인 5월 23일에 제주도 우도 올레코스 개장 행사에 참석 중이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여에게 뭔 말이 더 필요할까요? 그런데 너무나 뻔뻔스러운 이녀가 가만히나 있었을까요? 13번째 거짓말. 김부선은 비가 엄청 내리는 날 이재명이 봉화로 향하던 본인을 옥수동으로 유턴시켰던 날이 5월 22일이 아니라 노 대통령의 49제 날인 7월 10일이라고 날짜를 번복합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49제 날인 7월 10일 날 비가 엄청 내렸을까요? 아니 흩뿌리기라도 했을까요? 비라도 안 오는 것이 원통하긴 하지만 노 대통령을 좋은 곳으로 모시는 49제라서 그랬었는지 2009년 7월 10일의 하늘은 맑았답니다. 14번째 거짓말. 공지영 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김부선은 이재명의 신체 특정 부위에 콩할 만한 크기의 점이 있다고 주장을 했죠. 이에 이재명님은 2018년 10월 16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중앙일간지 대표, 지방일간지 대표를 동반하여 신체 검증을 진행합니다. 의료와 법률적 행위가 결부된 국민적 관심사였으니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 아무튼 아주대학교 병원은 이재명님의 신체 특정 부위와 그 주변에 점이 없었고 음모 안까지 확인하였으며 수술한 흔적 및 레이저 시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김부선, 그녀는 싸가지가 없는 건 그렇다 치고 참 지지리도 복도 없죠. 남성들 신체 주요 부위에 점 있는 분들 무지하게 많고 확률로 쳐도 2명 중 1명이나 적어도 3명 중 1명꼴은 될 텐데 그 3분의 1, 그 2분의 1 확률도 결정적으로 그녀를 도와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결국 천벌이 꼭 따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바라는 건 미친 X, 허언 X, 돼지발가락에 끼인 오물같은 X를 더 이상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국민의힘 분들, 언론인 분들, 제발 부탁 좀 합시다.